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거친 발언과 안보관, 역사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성을 앞세워 방어에 주력했습니다. 신현정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신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.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함께 의정 생활을 했던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의 전문성을 들어 방어했습니다. 신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아무리 싫어도 대통령 아닙니까? 그 당시에. 나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지만은 그렇게 그만 욕은 안 합니다. 할 수가 없죠. 언제 하셨든 간에 이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국회의원 대선은 상당히 정제가 돼 있었고 이제 국무위원으로 되시니까 더 정제를 하실 것 같아요. 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관은 물론 대북 안보관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신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. 서면 답변의 내용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내용을 하셨어요. 문재인 정부는 종북 주사파 정부였습니까? 보통 이제 육군 장성 출신들이 다 운동을 하는데 안 하신다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군 정책이나 또 전략을 공부하는데 골프를 치면 시간이 없어서 그걸 공부를 못해서 아예 골프를 끊었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? 여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주적이라는 개념이 부활했다고 언급한 뒤 야당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어 주적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신 후보자가 답하지 않자 청문회장은 한때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까? 이거 왜 말 못해요? 주적하려 제대로 정의 못하면 국방입니까? 요만큼 전학해줘. 자기 질의 시간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게 국회에서 온당한 행위입니까 지금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